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캡처를 통해서 음악을 녹화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해설, 설명 이런 것들을 녹음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이나 소리를 녹화하는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캡처를 눌러봅니다. 이렇게 캡처를 눌러보면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가게 되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구의 모양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이 컴퓨터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타 기능들은 있어도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녹음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선 내 목소리를 여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 목소리가 여기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스톱을 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 주면은 여기에 이제 뜨게 되고, 이것을 다시 편집으로 갔어. 이렇게 끌어다가 오디오 트랙에다 놓으면 보세요. 마이크를 자, 시험하고 그럼 우선 있습니다. 내 마이크를 목소리를 시험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내 목소리가 여기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녹화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한번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밑에 트랙에 보시면 스피커라는 데 있습니다. 요 우클릭 하시면은 녹음 장치라는 데 가서 이 스테레오 믹스를 이것을 우클릭해서 기본 장치로 설정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보세요. 마이크가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가 기본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레오 믹스를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 둬야 이 인터넷에 나오는 음악이 녹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 하고 다시 캡처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그 설정을 제가 하고 와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녹화가 됐습니다. 편집으로 갔어. 보면 여기에 녹화된 것이 한개더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다가 놓아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음악이 여기에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음성을 녹화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을 여기 단계 있었어요. 그것을 녹화하는 방법에 관해서 보았습니다.